반갑습니다. 렉스입니다. 자, 오늘은 저녁에 제가 여기 황리단길에 나왔습니다. 아, 제가 온 여기는 황리단길에 요새 젊은 친구들이 정말 이렇게 핫한 이런 술집인데요. 붉은 호랑이라는 곳입니다. 아까 제가 여기 오픈하는 6시에 오니까 웨이팅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늘 웨이팅이 있는 곳이라고 하거든요. 여기가 뭐 약간 이자카야, 일본 이자카야 느낌인데 맛있는 그런 요리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밖에 이렇게 또 천막식으로 해서 불안전하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많이 감사한 이런 거 그냥 하나 이렇게 세우고 영업을 하시는데 엄청 이곳이 핫한 곳입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보이는 게 웨이팅 하는 등록기가 이렇게 보이네요. 아, 막창 튀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바삭바삭하게 맛있게 튀겨진 것 같습니다. 와, 일단 요 보니까 이렇게 튀김이 이렇게 맛있게 막창 튀김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샐러드가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 드레싱 싹 부어가지고 나오고, 요거는 약간 식초 느낌이 나는 간장 같은데. 네, 맞습니다. 달달하니 새콤하니 이런 간장이네요.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소금, 깨소금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전용 간장이 아까 먼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이드로 이렇게 완두콩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단무지 나오고, 여기 메추리알 조림 같습니다. 일단 막창 튀김을 여기 전용 간장에 찍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주얼은 이렇습니다. 고유의 그 막창의 그 향이 있잖아요. 거기 나면서 바삭바삭하니 맛있네요. 막창 튀김 한번 소금에다가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소금에. 다시. 아주 이거 맛있다. 이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이것도 괜찮네. 짠. 저는 여기 막창 튀김에 세 가지 이렇게 찍어 먹는 소스가 나오는데, 그 중에는 제가 이게 식초 소스 있잖아요.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돼지고기가 느끼할 수 있는데, 이게 식초 소스가 새콤하니 이런 맛이 나니까 이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요. 명절 연휴가 지나고 지금 약간 시기가 어중간한 시기라서 지금 여기 손님이 웨이팅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다른 날 같으면 엄청나게 여기 웨이팅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여기 진짜 핫한데요. 여기 들어오자마자 여기 유명한 맛있는 그런 안주들을 제가 시켰는데, 여기 직원분들이 되게 친절하신 게 아주 양 많다고 그냥 일단 드셔보고 이렇게 시키라고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집이 호랑이 막기 반줄이 나왔습니다.
와 근데 진짜 커요. 이거 반줄인데도 요거만 먹어도 정말 배부를 것 같은데. 일단은 요거 오시면 기본적으로 요거 그냥 디폴트 깔고 가시더라고요. 요것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안주는 아닌데 그냥 제가 먹어볼게요. 와 미쳤어요 미쳤어요. 이거 엄청 엄청 큽니다. 와 맛있네. 맛있어요. 간장에 찍어서 한 입에 드시는 게. 아 한 간장. 아 예예. 예. 요거를 저는 그냥 먹었거든요. 금방 그냥 먹었는데 여기 간장에다가 딱 찍어 먹으면 한 입에 맛있다고 합니다. 스시 이렇게 찍어 먹듯이 이런 느낌이 나요. 테두리로 밥이 조금만 들어있고 진짜 거의 다 그냥 여기 보니까 참치나 뭐 이런 걸로 꽉꽉 채운 것 같아요. 김밥을 찍어 먹은 게 아니고 스시를 한 입 그냥 밥 집어 먹은 느낌이 든다. 와 박수 잘 안 치잖아요. 박수 쳤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너무 커요. 진짜 여기 이렇게 찍어 먹으니까 회 한 접시를 먹는 느낌 그게 듭니다. 꼬다리가 더 큰 거 아시죠?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먹었는데 와 다 못 넘길 뻔했어 내가. 여기가 술을 파는 이런 가게가 아니라면 이거 먹고 싶어서 올 것 같은데요. 호랑이 맛게 이거 정말 좋네요. 저 메로구이 하나 시켰습니다. 제가 원래는 여기 해물짬뽕면인가 이게 맛있다 그래가지고 그거 시키려고 하다가 혼자 그냥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메로구이를 시켰습니다. 그냥 메로구이 먹고 그냥 마무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메로구이가 나왔습니다. 맛있겠어요. 우와 맛있겠다. 와 이 메로구이 이거는 비주얼만 딱 봐도 맛있겠다. 네. 자 맛보겠습니다. 소스가요 끈적끈적하니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끈적끈적하게. 아 여기 붉은 호랑이가 왜 이렇게 정말 인기가 있는지를 호랑이 마키에 메로구이 딱 먹고는 왜 그런지 알겠습니다. 아 껍데기가 치킨 튀긴 것처럼 얇고 달콤한 껍질이 있어요. 와 이거 괜찮다. 제가 못 봤는데 겨자가 있네요. 이렇게 겨자를 붙이고 일단은 어디든 오면 추천하는 거 이런 거 한번 드셔보셔야 돼요. 그게 일단은 뭐 네임드니까 그죠? 살코기가요 두툼하게 이렇게 나와요. 제가 먹어봤는데 뼈가 조금 이렇게 씹힌 줄 알았어요. 뼈 하나도 안 씹혀. 제가 요 지금 세 가지 메뉴를 시켰는데요. 메로구이 1등입니다. 메로구이 1등이고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고 후토마키는 안주로는 이거는 정말 아깝다. 술집에서 이렇게 나오는 안주로는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막창 튀기면 그냥 요 새콤한 소스에 찍어 먹으면 맛있다 요 정도. 사람마다 다르니까.
아직 많이 남았는데 역시 우리 직원분들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 이거 다 먹어보러 맛보러 왔다 이러니까 양이 많을 건데요 라고 하셨어요. 말 그대로 양이 많고 많이 남았어요. 근데 보통 맛없는 집 가면 이렇게 양 많게 이렇게 남기고 가면 뭐 아까운 마음이 없잖아. 그죠? 이 집은 너무 아깝다. 와 진짜 제 양을 빙의하고 싶어요. 네. 최대한 다 먹고 가겠습니다. 맛있으니까.